네, 오늘 12일,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는데요. MSCI 정기 변경이 지금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리, 우리 이혜라 기자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MSCI 지수 정기 변경 반기 리뷰라고도 불리는 네. 이벤트가 오는 12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수의 구성 종목이 바뀌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MSCI 지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변경되는 게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세계 시장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참고로 삼는 지표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냐면 이 글로벌 펀드들이 MSCI 등 이런 지수 구성 종목을 사들여서 지수 흐름을 추종을 하게 되는 방식인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미국계 펀드의 95% 상당이 MSCI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MSCI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MSCI 선진국 지수,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라고 해서 신흥국 지수,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지수인데요. 우리는 이머징 마켓 지수, 이 한국 지수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1년에 이제 4번 정도 정기 변경을 갖습니다. 분기 리뷰, 반기 리뷰 나눠지는데요. 분기는 2월, 8월에, 그리고 반기 리뷰는 5월, 11월에 이뤄지고요. 그래서 이 11월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MSCI 한국 지수에 새로 들어갈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혹은 어떤 종목들이 빠지냐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곳이고요. 이 지수 변경이 외인들의 자금 유입에 따라서 좀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는 12일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변경이 있는지 리뷰일, 그러니까 변경에 대해서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30일에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30일까지 이 종목 편입이 결정이 되면 MSCI 한국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들이 이 종목들을 그 비율에 따라서 사야 되거든요. 30일에 이렇게 변경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변경된 종목에 따른 지수 발효일은 12월 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LNF 2차전지 대표 그 상장한 기업인데 또뭐 FNF도 그렇고요. 의류 중에서도 유독 급등을 오랫동안 하게 됐었는데 이런 종목들 편입 유력 종목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 변경 때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두 종목인데요. 2차전지 소재 네. LNF, 그리고 의류 관련주죠. FNF,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편입 조건을 충족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두 종목이 어떠한 편입 조건에 따라서 이제 편입이 예상이 되느냐라고 살펴봤을 때 10월 하순에 10거래일 중에 임의로 하루를 선택을 한다고 해요. 때 전체 시가총액이 6조 원을 넘고,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이제 주가에 유동되는 주식수를 곱한 그런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는 것일 때, 이두 조건을 충족을 할때 편입이 되는데, 이두 종목은 아마 충족을 하는 것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지난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좀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편입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이두 종목으로 유입이 될 것이냐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LNF 쪽으로는 2,110억 원 상당히 새롭게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FNF 쪽으로는 1,34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실 만한 것이 단순 자금 유입 정도뿐만이 아니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유입 자금의 비율을 따지면 그 효과를 더 크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FNF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예상 유입 자금이 약 5배 수준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편입을 할때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또두 종목 모두가 뭐 워낙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고 또 리오프닝 수혜 주기도 한데 여기 MSCI 또 정기 변경에서 새로 편입된다고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불을 켜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밖에도 편입 기대 후보 종목들도 있고 반면에 또 제외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LNF와 FNF가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외에도 거론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10일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4일 정도가 충족을 한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이제 반영될 확률이 한 40% 정도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유동비율을 32% 이상 MSCI 쪽에서 책정을 해야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조기 편입 이슈도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번에 반기 리뷰 때 이런 조건이 조금 낮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역시나 MSCI에서 유동 비율을 또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불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빠지는 종목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종목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휠라홀딩스, 그리고 신세계, 대우조선해양, 시젠, 제일기획 다섯 종목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이유가요. 그 2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에 예상 유출 자금 규모가 한 4배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가에 네.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종목 중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유출 자금도 큰데 평균 거래대금 역시나 좀 비슷한 수준이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주가 영향은 좀 더딜 수도 있다, 미미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변경 이슈를 활용한 투자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종목 변경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는지 발표되는 리뷰일에 매수를 해서 변경이 이뤄지는 그 말일 부근에 우리가 매도를 하는 전략이 통상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네. 이 전략이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통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은 이 수익률이 더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이 10일 발표가 되기 전에 매수를 해서 이 변경일에 매도를 하는 전략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LNF나 FNF 제외하고 아직 편입 가능성이 조금은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발표일에 매수를 하고 변경일에 매도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이 리뷰 발표일에 매수를 하고 변경일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아무래도 이 예상에 대한 오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변경일에 매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이 기관들이 30일, 그러니까 이 마감 동시호가 전후로 해서 이 매도를 하는 매수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자고 또 조언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장 그래도 편입 이 예상이 기대가 되는 네. LNF, FNF 얘기를 좀 다시 하고 싶은 게 최근에 뭐 이런 이슈 외에도 이 산업 성장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어서요. 좀 최근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도 뭐 주목하고 있죠. 네, LNF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도 네. 좀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배터리 산업 설명을 해주시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배터리고 그 가운데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뭐 NCM 배터리 우리가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양극재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향후 연평균 25%씩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역시나 소재 업체도 따라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인 것이고요. 어떤 업체 공급을 하고 있나 좀 살펴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지난 6월에는 테슬라에 직접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소재 업체 중에 유일한 사례라고 해요. 네. 지금 상위 업체들 좀 먼저 선발 업체들을 급격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8개 증권사 목표가 평균이 한 24만 원 정도 수준이어서 현 주가 대비 한 약 15%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좀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던 LFP 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 기존 양극재 소재를 지금 만드는 업체 LNF 같은 경우 주가에 좀 할인 요소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것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는 조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10개 증권사가 목표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주가 수준이 한 92만 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30만 원 선까지 좀 목표가를 제시한 그러한
곳도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는데요. 이 실적을 견인하는 것이 중국 MLB 사업부입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새 뭐 의류나 뷰티 쪽 매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현재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139개 정도 중국의 매장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확대돼서 정정을 해드릴게요. 390개 정도가 있는데 450여 개 정도 매장 확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을 보니 113만 원 선 현 주가 대비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 전략 짜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인 이슈 오늘 이혜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